안녕하세요. 쓰는 영어의 셀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all of the people, all the people, most of the people, most people 하면서 우리 배워봤는데 almost와 most도 진짜 많이 틀리시거든요. almost people, most people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 그 이미 아시겠지만 이 성인의 머리로 굳은 머리로 영어 공부를 할 때에는 you know what I'm saying?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건안 돼. 우린 그렇게 쓰지 않아.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향기로 들어왔다 바로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지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장 쓰임에서도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조금 까다롭더라도 약간 토가 나오려고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다가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잘 봐두셔서 도움이 되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Almost와 most도 우리가 제대로 그 모양을 이해를 하려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almost는요, 거의란 의미로 사용이 되고, most는 대부분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죠. almost는 부사예요. 부사의 역할만 하고요.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형용사를 수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동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동사, 동작을 수식해주는 역할. 자, 그러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거의 새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해요? This is. 그냥 새 거면은 new가 되는데 앞에 almost라는 부사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새 거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특히 부사인 almost는 형용사 all을 많이 꾸며주죠. 그래서 almost all 하면 거의 모든이란 뜻이 돼서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합니다. 얘기할 때 almost all people need money.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라고 하면 almost all the people agreed. almost all of the people agreed. 라는 형태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lmost가 all을 수식하면서 거의 모든이라고도 많이 쓰임으로써 almost all, most of the people, most of the people이 막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동작을 수식할 때, 나컵 거의 떨어뜨릴 뻔했잖아. 뭐뭐 할 뻔하다라는 거. I dropped the cup 하면은 컵을 떨어뜨리다가 되는데요. 동작을 꾸며줘요. almost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할 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컵 떨어뜨릴 뻔했잖아.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 할때 most people 안 하고 almost people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사는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영어에 없는 형태가 돼요. most도 우리가 all이랑 비교를 할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most는요, 문장 안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거는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명사 셀수 없는 녀석도 꾸며주고 셀수 있는 녀석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할때 most people 쓰시면 되고요. 돈, 대부분의 돈, most money, most time 하면서 셀수 없는 명사도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most people 하고 쓰셔야지 almost people 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고요. 특정 대상을 얘기를 할 때에는 어는 most를 명사로 쓰셔서 뭐뭐 중의라는 오브라는 전치사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라고 할때 most of the people 이렇게 쓰셔야지 the most people 이라든가
most people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더나 소유격이 들어가면 항상 of my 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사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이게 바로 최상급의 the most가 돼서 뒤에 형용사와 명사를 이렇게 나란히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the most가 됩니다라는 걸 다른 동영상에서 했었는데요. So 가장 급한 일이에요. This is the most urgent 하면 가장 급한 일이다. thing to do 정도가 되고요. 나너 제일 사랑해. I love you the most 완벽한 문장 뒤에다가 the most를 이용하셔서 부사로 이렇게 제일 최고로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 역할로 the most가 쓰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실 때 The most people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거였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에 만족을 했다. 거의 모든 생각해 보시면서 almost all 쓰시면 되겠죠? 자, 아마 어떤 특정 모임에 있는 사람, 어떤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일 거니까 더가 들어가는 게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뭐그 사람들의 거의 모두라고 해서 of를 이용해서 쓰셔도 의미가 같게 되겠네요. 자, 결과에 만족했다. were satisfied. 무언가를 가져야 만족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by 안 되고요. with the result 하고 쓰시면 되겠어요. 거의 전역 다 됐다. 이렇게 형용사는 부사인 almost가 꾸며주니까 dinner's ready 하면 저녁이 준비가 다된 거고요. 거의 다된 거면은 almost라는 부사로 ready를 꾸며주면 되겠네요. Dinner's almost read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박스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부분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most 이용해서 쓰시고요. 특정 박스들을 얘기를 하는 걸 테니까 the boxes. 특정 그룹은 of를 이용해서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박스란 박스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에 있는 박스만 얘기를 하는 걸 테니까요. 자, 옮겨졌다 하니까 were moved 수동태로 영향을 동작을 받은 거를 쓰셔야 되겠네요. 제 학생들이 거의 모두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제 학생들 거의 모두 almost all my students 하고 쓰셔도 되고요. 제 학생들 중에 거의 모두가라고 하셔도 되니까 of 넣어서 쓰셔도 되겠죠. So watched the video 하고 쓰시면 그 동영상을 거의 모두가 다 봤다라는 강조 표현이 되겠죠. 자, 부사인 almost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죠.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니까는요. 따라서 첫 번째 almost people 안 되고요. Almost all the people은 괜찮아요. 부사는 형용사인 all을 꾸며줄 수 있으니까요. Almost of 이렇게 부사는 전치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고요. 형용사인 most는 명사를 바로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뭐 중의란 의미의 전치사 of를 빌려서 특정 그룹까지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most of the people도 맞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도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